이 질환은 평생 유병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이 질환에 한 번이라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인데요. 이게 한2 내지 3%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의 윤봉준 교수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제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박장애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박장애는 영어로는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얘기하는데요. 줄여서 OCD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평생 유병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이 질환에 한 번이라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인데요. 이게 한2 내지 3% 정도로 꽤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 중에서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혹시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As Good As It Gets라는 한 90년대쯤에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강박장애 환자가 보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스테레오티픽한 특징들을 굉장히 잘 연기를 했던 영화라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박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세션이라고 하는 어떤 강박적인 사고, 뭐 그에 의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불안 장애와 달리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같이 이렇게 커플링되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이제 걱정 같은 것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다음 주가 시험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불안감을 가지죠. 내가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을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질환, 불안장애라고 하는 질환은 타당성이 굉장히 낮은 불안감,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거나 적은데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강박장애에서 보이는 그 증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그런 걱정과 그에 따른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한 환자에게는 일정한 어떤 특징적인 걱정, 불안과 행동이 이제 일관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군을 이렇게 쭉 분류를, 범주화를 좀 시켜보면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그 증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에 대한 걱정입니다. 뭐 더러움에 대한 걱정. 그러다 보니 아주 과도하게 세척하는 행동, 손을 많이 씻는다든지 어디를 막 닦는다든지 그런 세척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범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위험, 본인이 스스로 위험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행동 때문에 어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걱정,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주로 어떤 이제 섹슈얼한 그런 이제 뭐 상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혹시 그런 일을 할까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행동. 그래서 내가 혹시 이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 내가 전열기구를 오늘 썼는데 그거를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혹시 그걸 켜놨으면 화재가 날까봐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그 정도 한번 정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강박장애 환자들은 밤새도록 사무실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사무실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물건이나 산물이 이렇게 대칭적인지, 그다음에 제대로 잘 정렬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래 그 숫자가 몇 개면 그 숫자가 정확하게 그 숫자대로 있는지, 뭐 이것을 항상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는 항상 이제 줄을 맞추는 거죠.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맞는지, 뭐 배열이 잘 되어 있는지, 숫자가 원래대로인지 계속 반복해서 센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진단,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이 강박장애 범주로 넣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저장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필요 없는 어떤 물건도 일반인이 보면 거의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막 모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이제 집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는 그것도 일종의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과학에서는 생존 회로의 작동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존 회로라고 하면 우리 동물이, 뭐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되죠.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건데 그 행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뇌에 그런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진화적으로. 그런 생존 회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어 행동이라는 게 있죠. 동물의 세계에서 굉장히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천적에 대한 회피 이것을 날 때부터 비록 천적을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회로를 갖고 있으면 자기의 그 일생 동안 생존율을 훨씬 높이게 되겠죠.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최상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천적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그다음에 많은 학습 능력, 좋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되는 공포가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사람도 일정 정도의 선천적 공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로 특정 사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패턴이나 상황에 대한 선천적 공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장소, 높은 곳, 그런 이제 고소에 대한 그런 공포는 타고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고요. 뭔지는 상관없이 뭔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면 그것에 대한 공포도 선천적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패턴에 대한 공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불안감이라고 할 때는 그런 직접적인 1차원적인 생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생존 회로가 확장되어서 그런 직접적인 생존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위험이나 혹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은 생존 회로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른 분야의 분들이 불안감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갖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갖는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그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토픽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속물근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뭐 권위나 지위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을 이제 혹은 금전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속물근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속물근성은 그럼 그런 권위나 지위에 대한 갈망은 왜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을 갈구하고 그래서 혹시 그 인정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박장애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가 그런 행동 때문에 사회 안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명성이나 인정을 상실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행동, 이 강박장애라는 것이 이 특이적인 것이 이런 강박행동이 같이 커플링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불안장애와 이제 좀 다른 독특한 점인데요. 커플링되어 있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오염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씻거나 닦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왜 이게 계속 반복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 강박장애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신경과학적으로 이런 행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그 선택지들을 비교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시작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강박 행동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 딱 들어왔는데 피자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자 박스를 봤다고 하는 어떤 자극이 있죠. 그 자극이 있고 그 자극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돌아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게 피자 박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안에가 피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이것을 이제 뚜껑을 열고 피자를 먹을 수도 있겠죠. 행동을 선택할 때 결국에는 가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비교해 보게 되거든요. 그때 비교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피자를 먹게 되면 그 피자에서 나오는 뭐 맛, 행복감, 포만감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방에 들어올 때 내 동생이 막 입에다 잔뜩 피자를 물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피자 박스는 비어 있을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괜히 피자 박스만 만졌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마가 너 다 먹고 왜 안 치웠어 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 그렇지만 그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웨이한다 그러죠. 잘 재어봐서 보상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는 우리가 전전두엽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정적인 결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혹시 얻을 수 있는 punishment, 이것을 또 계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singular cortex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강박장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래서 이 두 cortex 전전두엽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우리가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어디서 할까? 그 결정 후에 행동을 개시하는 것까지는 어디서 할까? 하면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우리 베이설 갱글리아라고 부르는 영역이 두 영역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다음에 두 개를 잘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고 개시하는 것까지를 기저핵이라는 영역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박장애의 경우 펑셔널 MRI 같은 걸 찍어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활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보는 건데, 그런 전전두엽의 영역이나 기저핵 영역의 활성이 정상인과 좀 다르다 이런 것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결국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의 비교 분석, 보상과 퍼니시먼트의 어떤 웨잉을 잘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겠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은 그런 나쁜 일인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저 계산을 잘못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나쁜 부정적 가치를 굉장히 크게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게 됐다고 하면 실제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둬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회피해야 될 것이니까 그 회피에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두 영역의 비교 분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은 왜 그럼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반복 행동의 경우는 두 콜텍스의 오류뿐만 아니라 결국 기저핵이라고 하는 베이설 갱글리아가 행동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행동 개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타팅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데 그 스타팅하는 스위치가 뭔가 오류가 나서 룹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스타트를 해서 끝나지 않고 스타트하고 다시 스타트하고 다시 스타트하고 이런 식의 어떤 루핑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전전두엽의 콜텍스하고 그 다음에 기저핵, 이 두 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박장애를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두 개만 가지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때 불안감이라고 하는 그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인풋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의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논리적이지 못하게, 그 다음에 너무 빠르고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 완전한 어떤 이제 불안장애의 그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전전지역과 기저핵의 그런 상호작용에 더해서 감정을 프로세싱하는 감정신경망과 이 두 영역관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 파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 강박장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강박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